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 일단은 재부팅 했습니다. 재부팅 하고 지금 일단 아두이노 인식되는 거 확인했거든요. 지금 잠깐 좀 시간을 좀 썼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지금 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예제에 RF522의 덤프 인포 요거 열었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를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주석을 지금 아두이노 잘 잡혀있나? 잘 잡혀있죠. 이번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두이노 LED 들어와있고요. 아까 제가 아마 그 신박스에서 뭐 하면서 뭐 USB가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뭐 설명 시리얼 통신, 그 다음에 SPI 시작, 그 다음에 RFID 뭐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업로드 해볼게요. 데라. 야. 잘 됐네요. 이번에 업로드 잘 됐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볼게요. 뭐 이것저것 나오죠. 일단 첫 번째 펌웨어 버전 2.0 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다른 무슨 뭐가 연결이 안 됐다 뭐 이런 거 뜨면 지금 연결 SPI 통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많이 쓰는 카드 형식부터 벌써 근처 가져가니까 바로 동작하네요. 자, 한번 더 가져가 볼게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RFID 태그 이 카드의 정보를 지금 다 읽어온 거거든요. 일단 보시면 카드 UID 요 지금 요 카드죠. 요 카드의 UID가 072029DB라는 거. 카드 SAK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좀 잘 모르겠고요. PICC라고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어떤 칩의 데이터들을 다 읽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지금 저희가 읽은 거죠. 다음 두 번째, 얘 지금 동전형이죠. 동전형을 한번 읽혀볼게요. 제가 얘 테스트 해봤는데 완전 갖다 대야지 돼요. 지금 카드는 이만큼만 갖다 대도 동작했었잖아요. 얘는 그냥 끝까지 갖다 대야 되도록 이런 식으로 아예 올려놔야 돼요. 그래도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 타임아웃 보이시죠? 좀 가운데로 해서 잘 놔볼게요. 이렇게 안 읽히냐. 심하게 안 읽히네요. 됐다. 야, 진짜 힘드네요.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되네. 일단 보면은 방금 전 그 요 카드랑 지금 UID가 다른 거 보이시죠? UID 다른 거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거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카드에 있는 정보들 있는 거고요. 뭐 간단하죠? 요거까지가 이제 어쨌든 요 지금 RFID 덤프 데이터 덤프죠.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일단은 한번 저희가 본 거고요. 여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과자 봉지 특이한 뭐 예를 들어서 요 아두이노 요 봉투에 RFID를 심어 놓고 이 봉투가 이 봉투 저희 뭐 이제 태그처럼 요거 아두이노 1번이라는 정보를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 RFID에다가 얘가 아두이노 1번이라는 걸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읽을 때 아두이노 1번이라는 게 읽히면 얘는 아두이노 1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RFID 요 태그에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read and write 라고 있거든요. read and write를 불러오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요. 이게 이제 그 아두이노 리드랑 라이트 할 수 있는 건데 앞에 주석은 아마 비슷한 얘기했죠.
앞에까진 기존이랑 똑같은데, 여기 지금 키 부분 인스턴스 불러온 건데, 조금 특이하게 불러왔죠. 요런 식으로. 아, 여기가 인스턴스 불러온 거죠. 그 다음에, 키를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비슷비슷. 여기 이제 키를 만들어준 거고, 그것들을, 뭐, 이제 여기는 쓰고 읽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본다고 치고, 데이터 블록 따로 있네요. 생각보다 기네요. 뭐 소스 코드는 뭐 일단 수정한다 그러면 자세히 봐야겠지만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바로 업로드를 하고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데이터가 수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뭐 봐야 알겠죠. 업로딩이 완료됐고 시리얼 모니터 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갖다 대보겠습니다. 데이터 블록 4번 1, 2, 3, 4, 5, 6, 7, 8, F, F, B, C, D, E, F가 지금 있는데 여기죠 여기 4번 UID 제대로 읽혔고 데이터가 여기인데 거기다가 이걸 또 쓰고 제가 이미 한번 해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또 쓰고 그 4번 블럭에다가 다시 읽어오면 라이팅을 이걸 하고 4번 블럭에 리딩을 다시 하니까 4번 블럭이 이렇게 읽힌 거죠. 그 다음에 매치가 됐다 하고 다시 쓰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제가 직접 수정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여긴 것 같죠? 여기네요 여기. 이거를 제가 앞에 부분만 FF, FE, C, FP. 여기만 딱 수정해 볼게요. 다시 업로드하고 실제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기 위해서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건 카드는 되게 잘 읽히네요. 아무래도 이게 범위가 이제 넓으니까 어떤 여기서부터 이제 전원이 그 자기로 나올 텐데 그 자기를 얘가 이제 받아서 다시 전기로 변환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넓이나 두께에 의해서 많이 영향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전형보다는 카드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리얼 구동해 보면 일단 카드 한번 대보겠습니다. 한번 위에서부터 봐볼까요? 일단 카드 인식이 잘 됐죠. 지금 키 AB가 있군요. 어쨌든 유징 아이디 잘 됐고 데이터를 읽었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앞에 01034567 뭐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 페일 났구나. 그래서 다시 또 읽은 거죠. 또 페일 타만 났네. 뭐 어쨌든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왔고 데이터 블록 4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아까랑 똑같이. 근데 어떻게 쓰기 동작을 하느냐 요걸로 썼어요. 제가 수정한 거. FF, FE, FC, FB 그다음에 그 4번 블록을 다시 읽었더니 지금 바뀌신 거 보이시죠? 여기. 그다음에 전체를 다시 섹터를 읽어봤더니 여기가 바뀌었네요. 아, 간단하죠. 그럼 요거를 이제 각 여러 이제 이런 RFID에다가 이런 과자 새우깡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종류들을 다이 태그들로 이름을 매겨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바코드 안 찍고 그냥 이렇게 쓱쓱 던지기만 하면 인식되면서 자동으로 새우깡 1, 새우깡 2, 새우깡 3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겠죠. 나중에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저만의 이제 고유 넘버가 있겠죠. 뭐,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딱 지나가면, 예, 매대장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뜰 거고요. 근데 RFID를 사람한테 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 인식 문제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인 것 같은데. 블록을 4 말고 3으로 바꾸면 3번이 바꾸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은 어떤 동공인식이라던가 얼굴인식을 통해서 어떤 정부나 이런 이제 관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에 RFID 삽입하는 건 거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활용을 하겠죠.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블럭을 3번으로 수정했는데, 지금 에러가 타임아웃이 계속 나네요. 지금, 3번 쪽은 손을 댈수 없는 구역인가 보네. 5번으로 다시 수정해볼게요. 섹터 1번에 커버링 블럭. 3번 블럭은 섹터 1번에 없나? 이거는 아마 자세한 거는 데이터 시트를 좀 봐야겠네요. 일단은 지금 5번으로 바꿨거든요. 5번으로 바꿨는데, 블록 5번이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4번 아까 바꿨던 거고, 블록 5번은, 아이고. 블록 5번은 지금 0000인데, 제가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읽어봤더니 제대로 돼 있고, 결과를 봤더니 4, 5번이 똑같이 변했습니다. 뭐 RFID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문자들 비슷한 이제 리드했을 때 특정 문자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도어락 있잖아요. 도어락 같은데 이제 저런 요런 RFID 이제 가져다 대면 삐윅 하면서 특정 문자가 들어왔을 때 매대장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사람을 특정 RFID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될것 같네요.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뭐 지금 뭐 중간에 방송 사고 잠깐 있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뭐할 거냐? 제가 얼마 전에 구매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이름이 LCD 키패드 쉴드예요. 키패드 쉴드. 아이고 죄송합니다. 키패드 쉴드인데 이게 이제 LCD 캐릭터 LCD 창이거든요. 문자나 이런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할수 있어요. 거기다 얘이 쉴드는 간편하게 아르두이노랑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키가 있거든요. 이 키들을 통해서 동작도 지금 키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간편해서 이걸 사봤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걸 동작시켜 볼게요. 제가 알고 봤더니 캐릭터 LCD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요걸 안 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캐릭터 LCD를 동작시켜 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RFID 중간에 방송 사고 있었던 거. 끝맺음 노래 한번 틀어봐야 됩니다. 뚜뚜뚜뚜. 끝맺음도 이제 시작과 똑같이 하는 게 좋겠죠? 노래가 어딨지? 이거 아니죠. 오늘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캐릭터 LCD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역시나 아무도 안 계시죠. 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뭐 벌써 19강까지 했는데 제 힘이 닿는 한 이건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